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다. 요셉은 시종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물러나라. 요셉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이집트의 온 국민들에게 들렸습니다. 누가 저렇게 큰 소리로 우는 것인가? 예, 폐하. 요셉 총리가 운다고 합니다. 총리가? 무슨 일로 저리 슬피 오는가? 요셉이 저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헤어졌던 형제들을 이제야 만났다고 합니다. 총리의 아버지도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어릴 때 요셉을 버렸다던 그 친형제들 말인가? 허허, 때가 되었구만. 자기들이 버렸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줄 꿈이라도 알았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진정한 복수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도 짠하구만. 아무리 요셉이라도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마주하려면 쉽지 않겠지. 내 마음도 짠하구나.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요셉이요. 총리님? 형제들은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놀라셨죠? 나를 팔아넘겼다 해서 괴로워할 것도 얼굴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땐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파라오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셨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소식을 아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어서 아버지께 가셔서 알려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잘 살아있다고 모시고 오십시오. 하느님께서 저를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아주셨으니 형님들 식구들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저와 가까이 계십시오. 고생에 계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형님! 너 베냐민, 내 동생 베냐민이구나. 형! 요셉과 베냐민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총리, 정말 축하오. 그대의 일은 내일과 같은 것. 이 기쁜 일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시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오. 가족들이 타고 올 마차들을 내어줄 테니 내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으로 먹고 살게 하겠다고. 가지고 있던 세간살이는 아까워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여봐라, 요셉 총리의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 보내드려라. 예, 폐하. 파라오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옷을 해주고 베냐민에게는 은돈 300세겔과 나드리오 5벌을 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난 귀한 물건은 순하귀 10마리에 가득 실어 보냈습니다. 형님들 잘 다녀오십시오. 이제 앞으로 서로 탓하지들 마시고요. 무사히 아버님을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 우리 베냐민 모두 무사히 왔구나. 그래, 어찌 됐니? 이 마차들은 또 뭐니? 어서 말해보거라. 요셉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뭐? 누가 살아있다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이집트의 총리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 마차들과 귀한 물건들은 파라오 왕이 아버지께 직접 보낸 선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들의 말을 다 듣고도 믿을 수 없던 야곱은 귀한 마차와 선물들을 보고 나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뽀야지.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